자, 반갑습니다. 홍 박사입니다. 자, 최근 나온 기사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자, 시바이누 최대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보시면 바이낸스, 뭐 테라 클래식, USDC, 테라, 시바이누, 셀레스티아, 워멀 그리고 비트텐서 같은 종목들 이제 상장하겠다. 6월 10월 1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BSC에 상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이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서 가격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횡보 이후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온 기사인데요. 뭐 당연하죠. 뭐 시장 자체에서 하나의 또 호재가 떴기 때문에, 상장한다는 호재가 떴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0.03원은 뚫어주면서 한 번씩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0.04원 요 구간을 현재 뚫어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여론들이 새로운 또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시바이누는 또 밈코인의 또 대장 코인 중에 하나죠. 이 밈코인 이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의 장난으로 시작을 했지만, 근데 지금은요, 장난으로 끝났던 그런 밈코인이 금융기관이라든지 고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되는 그런 하나의 코인의 섹터가 된 건데요.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현재 보유량만 올해 300%가 급증하는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이 페페 같은 시총 3위에 드는 밈코인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고래들이랑 기관금융 엘리트들의 선택을 현재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바이누가 금융기관들에게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최근 이더리움이 이제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그 다음 타자로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이 솔라나 그리고 리플이죠. 이 솔라나 리플인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의 현물에 대한 ETF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근데 하지만 이 기관들은요, 그와 반대로 밈코인 섹터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밈코인 섹터인 뭐 도지, 시바이누, 페페 ETF가 정말로 출시가 될수 있을까? 솔라나 리플도 하지 못하는 거를 이 밈코인 테마가 과연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솔라나나 리플보다 미국의 ETF 얘네들이요, 먼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ETF 승인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아주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역사적인 하나의 또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과 솔라나가 현실적으로 사실 ETF 승인 되기는 사실 어려운 코인이에요. 하지만 이 시바이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기반이고요. 그리고 뿌리죠. 뿌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요, 그 이후에는 우후죽순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뭐 시총 뭐12 코인이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총 5위의 뭐밈 코인이다라든지, 이런 하나의 묶음 형태로 해가지고 출시하게 된다면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ETF 출시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 ETF 승인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출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바이누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ETF가 된다? 그거는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뿌리기 때문에 이더리움 안에서 간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시바이누를 선택한 바로 이유인데요. 기관들은요, 사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돈이 된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가지 않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많은 투자자가 있어야겠죠. 이 투자자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현재 바로 이 밈코인 섹터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바이누 포트를 짜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자, 홍박사의 황금 포트폴리오 자 왔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번호 보이시죠? 02043459777로 숫자 1. 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는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이런 포트까지 해서 현재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 짜서 대응하셔야지만 미국 대선까지 해가지고 쭉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포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쓰잘데기 없는 이런 코인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포트 짜서 대응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